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타워형 점프맵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해보니까 제가 맵을 너무 쉽게 만들어놔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를 빨리빨리빨리 해서 점프를 해서 지나갈 수 있는 곳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나열도 해놨고 촘촘하게 해놔서 그냥 걸어가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저는 전부 다 한 0.5초 정도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그 블럭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사라지는 블럭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전부 다 색깔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저처럼 하고 얘네들을 더블 클릭해서 사라지는 삭제라고 할까요? 삭제 1 코드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삭제 2 코드 열고요. 삭제 3 코드 열고 삭제 4 코드 열고 삭제 5 코드 열고 삭제 6 코드 열고 여기도요. 삭제 7 코드 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전부 삭제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요. 요거 있죠? 요거 중간에 도는 거 하기로 했던 거. 얘는 오른쪽 하셔서 회전이라고 할게요. 코드 열어주고요. 회전. 얘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얘는 선택다리라고 할게요. 선택다리, 선택다리 1, 코드 열고 선택다리 2, 코드 열고 선택다리 3, 코드 열고 이렇게 해놓은 거 또 있었나요? 이쪽에 또 있었죠? 얘는 뭐라 할까요? 그냥 킬1로 할까요? 하고 얘도 킬 칼이라고 했네요. 킬2로 할게요. 하고 요거는 유리 해놓은 거 있죠? 통과하지 못하는 유리. 네, 이렇게 해놓고 코딩을 지금부터 할 건데요. 카메라 더블 클릭하셔서 뭐 카메라 써주시고 코딩 열어주시면 됩니다. 코드 맨 얘가 요게 닿았을 때 이렇게 코딩을 할 거니까 우선은 요거부터 코딩을 할게요. 코드 클릭해 주시고 코블록스. 우선은 코딩은 되게 좀 간단하게 코딩을 할 거고요. 제가 이번 다음 그 영상에서 팁으로 지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코딩을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뭐 선택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저기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한번 해놓으면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바로바로 다시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팁으로 영상을 또 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우선은 이벤트에서 언제 무엇에 닿았을 때 이렇게 넣어주시고 누가 카메라가 카메라는 항상 뒤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카메라가 만날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만날 친구들은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누가 삭제 1에 닿으면 어떻게 할 거야? 1초 아니죠? 0.5초 하기로 했었나요? 0.5초 있다가 삭제하게 할 거야. 삭제되게 할 거야. 삭제 어딨죠? 삭제 위쪽에 삭제. 삭제가 되면 조금 있다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얘가 떨어졌을 때는 얘가 전부 다 리셋이 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삭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복제하셔서 삭제 2도 있죠? 그러면 삭제 2, 또 오른쪽 복제, 삭제 3, 요것도 삭제 3, 또 복제, 삭제 4. 근데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코딩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나열돼서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에 제가 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처음 하는 친구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있나요? 7개? 7개가 다지요. 이렇게 삭제.
아, 7개까지였죠? 5, 6, 7개 있어야 되는구나. 7, 삭제. 그러면 한번 해보죠. 해서 제가 카메라에 닿았을 때 진짜 삭제가 되는지 볼게요. 하고 점프해서 올라가서 짠, 없어지죠. 제가 우리가 마지막 그 바닥에 닿으면 다시 시작하는 코딩을 안 해놨기 때문에 쭉 점프 올라가서 바닥에 딱 닿으면 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코딩이 요 선택되는 얘네죠. 얘네 선택되는 애들 하나 더 코블록스 열어주시고 요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이름 변경해서 선택다리 할까요? 선택다리 코딩을 하는 거니까. 선택다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세개 중에 처음에 실행이 딱 되면 이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미리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에서 선택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 여기에 연산을 1에서 3으로 넣을 겁니다. 실수 아니고 정수로. 그러면 1부터 3 사이의 정수를 여기서 선택해서 여기다 넣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되어 있는 거가 1이면 노랑, 2이면 빨강, 3이면 파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 카메라가 닿았을 때 내가 선택이 되었으면 안 사라지는 거고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삭제가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언제 선택다리 1이 카메라에 닿았을 때 항상 카메라는 뒤쪽이에요. 물어보는 걸 조건으로 지금 너가 선택이 되었느냐, 요 변수에서 선택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이 선택이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변수에 얘가 1과 같냐, 1과 같냐, 여기서 선택이 될 거니까 1, 2, 3 중에 선택이 네가 됐냐, 노란색이 됐냐,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이 되지 않았다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과 같지 않다면으로 해야겠네요. 1과 같지 않다면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선택 다리는 삭제하기. 그러면 삭제가 돼서 얘가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복제하셔서 두 번째도 있죠. 선택다리 2가 선택이 2와 같냐? 빨간색이 선택이 됐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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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등호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다리 2도 삭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또 복제해서 이번엔 선택다리 3이 카메라에 닿았을 때 선택이 되었느냐? 안 되었다. 그러면 선택다리 3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얘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가서 위치를 잡아주고 처음부터 하셔도 되는데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걸 물어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세이브 존을 만들 수 없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실행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개 중에 선택이 됐겠죠? 어이구. 선택이 안 돼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랜덤이에요. 할 때마다 바뀐다는 얘기죠. 선택됐다. 그죠? 그러면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빨간색 아니죠? 또 빨간색이 아닐까요? 얘또 아니네요? 또. 다시. 이거 빨간색은 선택을 못 받네. 노란색? 얘도. 계속 파란색만 선택이 되고 있나? 파란색. 선택. 빨간색. 다시. 1에서 3에서 무작위가 지금 선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1. 이거 여기가 왜 없지? 아, 삭제가 돼서 없어진 거구나. 선택이 1, 선택이 2, 선택이 3. 네, 다시 해볼게요. 파랑. 파랑이 선택이 됐네요. 얘는 안 됐고, 다시. 파란색만 선택이 되네. 코드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파란색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게 해야 되겠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선택이 누가 됐는지, 선택다리가 선택을 얘기하게 해보죠. 이렇게 하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확인.
아이고, 금세 사라져버리네. 10초로 해볼게요. 2번이 선택됐다고? 얘가 선택했다고? 그쵸? 그러면 얘가? 했을 때? 1번. 아, 10초니까. 10초 동안 말하고 저기가 되는 거니까. 다시 볼게요. 3번. 이번엔 3번이 됐대요. 10초 있다가. 3번, 3번, 3번. 저, 이 글자가 없어져야. 네. 그렇죠. 이번에는 또 3번. 이번에는 1번. 바뀌네요. 바뀌고 있네요. 맞네요. 그러면 얘는 방금 테스트 안으로 만들었던 건 얘는 삭제를 할게요. 이렇게 세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얘네들 이제는 된 거예요. 할 때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꼭 파란색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테스트 할 때마다 파란색이 지금 선택이 돼서 당황스럽지만, 파란색만 선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아까 확인이 됐죠? 왜 제가 근데 올 때마다 파란색만 이렇게 선택이 될까요? 아니네요. 파란색도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택 요 다리 세 개도 완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여기 얘네들 두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쟤네들은 킬이었죠? 여기에서 이름 킬 블록이라고 하죠. 그냥 바로 죽는 거. 얘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가 키릴의 카메라가 어딨죠? 카메라가 닿으면 그냥 처음부터 재시작 시키면 돼요. 얘는 에서 쭉 제어에서 처음으로 당면 재시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 복제하고 킬 2에 닿으면 당면 재시작.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재시작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요 부분 있죠.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곳과 지나갈 수 없는 곳이둘 중에 뭐 요거잖아요. 요거 하나만 코딩을 하면 되죠.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고 할게요. 원래는 개별 실행 뭐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닿으면 마찬가지예요. 카메라가 얘한테 닿으면 좀 표현을 좀 해줄까요? 얘도 이거에 닿냐, 이거에 닿냐, 그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통과를 할수 있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얘를 하나를 복사,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밀어요. 여기도 들어갔겠죠? 오른쪽 하면 2이 됐고, 얘는 1, 그쵸? 얘도 그렇게 만들죠? 데이터에서, 여기에서, 쟤는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유리라고 하죠. 유리. 하고, 정수. 1에서 2. 둘 중에 하나니까, 카메라가 똑같이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유리 1에 닿았을 때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선택이 됐는지 유리가 1과 같지 않냐? 1이 선택이 되었느냐? 근데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는 어딨죠? 제어에 다시 시작하기. 다시 장면 재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또 했을 때 통과하는 유리 2가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맞죠? 2다. 만약에 2가 아니다 라고 하면 장면 재시작을 하면 됩니다. 아니죠. 얘는 같다라고 해야 되는구나. 제가 실수했네요. 얘 삭제하고. 유리가 1과 같다고 하면 삭제를 해줘야죠. 삭제. 킬이 아니고 유리 1을 통과할 수 있어야죠.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같지 않다면 재시작을 하는 거죠. 1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이 1이 됐다면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삭제를 시켜서 통과할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1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면. 그러면 장면을 재시작을 해야 되죠. 얘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리 2가
카메라가 유리 위에 닿았다면 하면 이와 같냐? 이와 같으면 유리 2를 삭제하고 같지 않다면 장면을 재시작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조건이 두 개니까 얘는. 그러면 얘도 코드를 좀 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2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는 유리가 카메라에 닿으면 유리가 2와 같다. 카메라에서 선택되어 있는 애가 얘가 선택이 됐는데 카메라가 여기를 통과하려고 딱 부딪혔다. 부딪힌 순간 만약 이와 같다면 삭제해서 통과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다 그러면은 장면을 재시작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장면 재시작할 때 그냥 재시작하면 좀 이상하니까 너 통과하지 못하는 유리 닿았어 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을 넣으셔도 돼요. 색깔 유리에서 너 잘못 갔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내가 왜 다시 시작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0.1초 동안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색깔을. 너 잘못 왔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에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0.1초 해주고 색깔을 1이죠? 1. 통과 못하는 1. 여기는 2. 맞죠? 이렇게. 그럼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바로 삭제를 그렇게 시켰는데 얘가 작동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되는지 실행 됐죠? 그러면 선택이 됐을 테니까 한번 통과해서 갈게요. 통과 되죠? 그러면 여기는 통과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색깔이 표현이 안 된다. 바로 재시작이 돼서 요거를 0.2 정도? 3 정도 해볼까요? 3? 0.34이앱으로 어디 가진 않을 테니까 다시 해서 통과. 색깔이 바로 불투명도를 줘가지고 색깔이 표현이 안 되는군요. 불투명도를 조금 유리 1 불투명도를 20 정도로 보여주죠. 지금 불투명도를 해놔서 색깔을 줘봤자 보이지가 않아요. 2에서 20 정도. 그러면 뭐 0.3초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다시 보겠습니다. 그쵸. 빨간색 못 가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하면 파란색은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됐죠. 하면 통과하지 못하는 유리에 닿으면은 색깔도 나오고 통과가 되게 되면은 삭제돼서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안 한 게 있었죠? 이 회전 안 했죠, 회전. 얘가 이렇게 회전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하나 또 추가해 주시고 이름 바꾸셔도 돼요. 이름 바꾸기 해서 회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한 번만 회전할 게 아니라 계속 회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얘가 하는 역할은 그냥 회전이에요. 회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작에서 여기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있죠? 여기 갖다 놓고 회전이 1초 동안 180도는 엄청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가 저 블럭을 못 쫓아가요. 그냥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뭐 3초, 5초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셔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도는 겁니다. 돌아서 이쪽으로 갈 수 있게. 갈 수 있나? 갈 수 있을까요? 점프해서 한번 볼까? 선택! 선택이 안 됐다. 그냥 여기 와서 볼게요. 이렇게 쭉. 맞죠? 살짝 옆으로. 반대로 뭐 넘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쭉. 점프를 못하는 게 아니냐고. 점프! 저는 잘 못해요. 여기에서 뭘, 아이고, 달려와서 점프! 네, 이렇게 넘어가서, 하나 선택! 오! 빨간색,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점프! 이게 간단하게, 그냥 완전 붙게 만들었는데 또 점프를 못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바닥면에 닿았을 때, 요 삭제되는 블럭들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바닥면만 하나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아무거나 블럭 하나 추가해주시고요.
최대한 다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 안에서만 게임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쪽에 얘가 생기면 되는 거예요. 좀 얇게 만들어주시고 또 아예 좀 얇게 하시면은 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얘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바닥면은 저는 동일하게 이렇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얘는 바닥이라고 만들어주시고 코드 열어주시면 돼요. 바닥하고 코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카메라가 마지막이에요? 코드 추가하셔서 우리가 언제 바닥이 카메라에 닿았을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제어에서 장면을 재시작한다. 이것만 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타워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타워맵 계속 위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한번 어디까지 만드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재밌게 또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 해보시고 한번 바닥으로 떨어져 볼게요. 재시작되는지 쿵 재시작되죠? 쿵 재시작되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얘를 그 코드를 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딩하는 부분을 좀 올려드리고 아무래도 저장하는 그 위치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